국내 최초 유급 가출 프로젝트. 무엇이든 사고,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기회. 오직 엄마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돈. 오늘 엄마 가출한다. 작년에 나 참 예뻤는데. 왕년에 나 참 자유로웠는데. 과거의 내 모습만 그리워하면서 사실 건가요? 엄마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속에 있던 열정과 욕망을 끄집어내 드리겠습니다. 자, 엄마들의 본격 욕망 실현 프로젝트. 엄마를 찾지 마! 엄마를 찾지 마.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자. 놀이터인가요? 어디 놀이방이에요? 집인데 놀이방. 한참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지? 아기가 넘어오니까. 아이고. 계속 타넘고 다니네 저기를. 한 명이 더 있네. 감사 봐. 잠깐만. 어? 아, 쌍둥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30살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업주부에서 탈출을 하고 싶은 그런 엄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채원 엄마다. 저기서 일단 탈출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애들이 못 넘어오게 이게 울타리를 쳐놓구나. 울타리 쳐놓은 거죠. 뭘 해도 두 배일 것 같은 쌍둥이 육아. 이 엄마의 일상이 궁금하다. 막상 임신을 했는데 이게 쌍둥이가 됐고 쌍둥이가 됐다 해가지고 그땐 진짜 엄청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저도 놀랬지만 저희 신랑도 정말 많이 놀랬거든요. 전 부러워했었거든요, 쌍둥이를. 쌍둥이? 한 번에 두 명 나서 이게 두 명 확 키워놓으면. 아, 이게 쉬운 일이야. 쌍둥이 이희재 씨한테 물어봤더니 네.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대요. 그렇지, 네. 계속 키워야 될 거래 아마. 아유, 저 밥 달라고 또. 아이고! 눈에 넣으면 어떻게 무슨 칼을 마사지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장난치면 이제 한 명도 따라 장난치는 거야. 밥 다 먹은 것만 돼가지고. 왜 거지라고. 엄마 밥은 먹어야지. 엄마 배고프잖아. 엄마 먹고 있을까? 애들 다 챙겨주고 뭐 하고 애들 기분이 제일 좋을 때 이게 한 번씩 챙겨 먹고 급하게 컵라면을 막 마신다거나 국에 대충 말아서 막 후루룩 마신다거나 거의 이런 식으로. 우리 강이 이거 잘할 수 있지? 아, 한 번만.
치카 치카 위로 아래로 치카 치카 싫어 싫어도 해야지. 막상 쌍둥이를 낳게 되니까 솔직히 버겁더라고요. 힘든 것도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건우야 엄마 목욕하고 올게 강이랑. 왜냐면 또 둘 다 목욕탕 안에 넣으면 위험해요. 하나가 미끄러지고 그럴까 봐 하나씩 씻겨야지. 응. 어, 알았어 빼지마 빼지마. 우리가 너 울었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명 더 남은 거죠? 그렇죠. 알았어 알았어. 으쌰. 모든 쌍둥이 키우는 엄마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예. 아빠 오셨네. 우리 집이 왜 이래? 집이 왜 이래? 퇴근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아내들이 싫어하는 말부터 내뱉는 눈치 없는 이 남자. 쌍둥이 아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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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저 진짜 멘붕 오겠다 저 상태에서 없어지면. 아 진짜 휴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천이 한번 잠깐 나간다고 해서 4시간? 4시간? 육아가 영 서툰 이 남자.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서툰 남편이기도 하다. 저희 신랑이 하는 주로 많은 말은 배 셋째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거나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쌍둥이를 가졌을 때 이 백가죽이 진짜 어마무시했었는데 그게 일단 그대로 남아있고. 어머! 어머! 뭐야? 저렇게 예뻤어? 오고! 사사? 사사? 네. 아, 쌍둥이 아빠 많이 부럽구나. 엄마 배를 가릴까? 어때? 강이야 배 가려? 이렇게? 이제는 강이도 들어가겠다 그치? 어때? 강이 못 들어가겠네? 그래 엄마. 근데 원래 애 놓고 몸 관리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두 명이라 몸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슬플 때 뭔지 알아요? 남편 옷도 안 맞을 때. 뭐 없어도 맛있게 먹자. 야, 어디 놀러 갔다 올까? 어? 진짜 가? 애들 꼬아야지, 어디 가? 어디 가려고? 나 애들 데리고. 과연 어디 가? 갈 데도 없는데. 말이라도, 어, 갔다 와. 애들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았지. 언니 주 안 하는 날 가면 되지. 아 대답 안 해주는 거 보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럼요. 가지 말라는 거. 네. 그러니까 내 몸인데 내가 쓰고 있는데 뭔가 내가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정말 내가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리겠다. 정말 힘들 때는
온종일 집안에서 쌍둥이 육아로 눈코 뜰 새 없는 엄마. 그리고 잃어버린 서른 살 엄마의 청춘. 사랑스런 쌍둥이를 얻었지만 아이들이 잠이 들어야만 그나마 잠깐의 휴식이 허락되는 이 엄마. 가출 할만하다. 엄마 집 나갔대. 엄마, 엄마 집 나갔대. 김장이. 그리운 시절이 배 안에 넣고 있을 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편하죠. 오히려 네 그때 그때가 그러니까 그 어디 외출 같은 거 전혀 생각도 못 하겠네. 그쵸. 언제 외출해 보셨어요? 혼자? 혼자 외출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아이 낳고 나서. 네, 아이 낳고 나서 목욕탕을 너무 가고 싶어서. 때를 한번 밀어보고 싶다고 신랑한테. 그래, 때 밀고 싶지. 제발, 제발 딱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에이. 잠깐 목욕탕 갔다 온 적 있었어요. 아니, 목욕탕을 애원을 해야지 갈 수 있습니까? 애들 재워놓고 이제 갔다가 돌아오고. 엄마가 쌍둥이들이잖아요. 지금 쌍둥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씨름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사실은 그 눈으로 직접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출근하니까. 그쵸.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머리가 좀 아프죠. 저도 그냥 출근하는 게 편해요. 솔직히. 출근하는 게 편하죠. 네. 똑같아요, 여자도. 출근하는 게 편해요. 아, 그럼 물어볼게요. 출근할래, 애 키울래요? 출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봐봐, 다 키워. 그럼 애는 누가 보냐고. 그럼 누가 봐. 가출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됐다. 저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네. 가져도 돼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생각해서 그냥 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다 쓸게요, 잘. 이게 돈 냄새인가요? 엄마를 찾지 마. 유급 가출의 규칙은 이러하다. 엄마의 가출 당일. 어,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어, 새벽까지 일어나서 거울 한번 보고 울타리 넘어서 나가시네요. 울타리 넘었어, 울타리 넘었어. 와,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네요. 아, 사실 요만큼만 나와도 너무 기쁠 것 같아. 표정 자체가 환변했네. 저 나와봐요. 나오니까 딱 서른 살 결혼 안 한 여자랑 똑같지? 그죠? 어디 갑니까? 집을 나와 엄마가 처음 찾은 곳은 여유로운 식사를 할 수 있는 브런치 카페. 그런데 벌써 쌍둥이들 걱정이 되는 걸까? 아이들만 눈에 들어온다. 애기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에요. 아, 예쁘다. 전 18개월짜리 남매 쌍둥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밖에 나왔어요. 애기들 냅두고 신랑한테 맡겨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 보실 거예요. 아빠잖아요. 한편 엄마의 가출 사실을 모르고 단잠에서 깨어난 아빠. 어? 일어났다. 여보, 어디 있지? 아, 큰일 났습니다. 아, 그래도 금방 봤네, 금방 봤네.
여보가 이 메모를 보게 됐을 땐 아마 내가 집에 없을 거야. 내가 집에 없을 거야. 내가 집에 없어도 애기들 잘 볼 수 있지? 핸드폰 한다고 너무 방치해 두면 절대 안 돼. 그럼 이만. 안녕. 어디 망고석처럼 잠깐 정지하면 아니죠? 엄마 집 나갈 때, 어? 건우야 엄마 집 나갈 때. 아니 전혀 생각 못 해봤어. 항상 뭐 저한테도 뭐 잘해주지만 애들 항상 챙기거든요. 애를 놓고 간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출과 달라요. 다 큰 애들이 있을 때 살짝 떠나서 서운한 것과는 이게 다르죠.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왠지 여기 아버지는 좀 듬직해 보이는데요? 네, 듬직해 봤자예요. 애한테는 당연할 수가 없어. 그런가? 지금 엄마가 떠난다면 시한폭탄 두 개 두고 나가는 거야, 지금. 하루 조금이나 해본 적 별로 없죠? 아 예,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아유 세상에. 김건우. 저 엄마를 바로 찾으러 나가시는 건가요? 거기 사는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연차 쓰고 이제 지금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네. 평일? 네. 평일? 예. 일 냈네. 야. 너 나오니까 좋지. 어? 그 시각 잔뜩 설레는 표정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엄마. 반가운 친구라도 만나는 걸까? 숨겨왔던 나의 수줍음 남자다. 이게 뭡니까? 어, 왜 이렇게 좋아? 어머, 누구야?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 심지어 깍 시켰어,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어, 남편 보면 지금 표정 안 좋은데. 우시는 거 아니죠? 눈가가 촉촉해졌는데. 누구 집을 간 거죠? 네, 채영 저요. 결국은 또 그 집 식구한테 부탁하러 가셨군요. 채영한테. 아이스크림 여기? 채영이 거 여기 있어, 집안에. 집 나갔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그럼 얘네 둘이 데리고 온 거야, 지금? 네. 아이고, 채원이 여기 없지? 엄마 없지? 채원이를 여기 찾으면 어떡해? 응? 채원이 여기 안 왔는데? 와이프 친구가 다 이제 지방에 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때나 그건 이제 식구들, 이제 처형들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째 처형네 이제 주변에 있는 처형네 갔다 찾아서 찾아봤죠. 빠빠 아, 한번 해줘. 빠빠 싫어. 조심해서 가야지. 아, 예. 보통 최영이 아이고 내가 봐줄게 찾아봐 이럴 텐데 안 봐주네. 안 봐줘. 김강이.
이게 문제다. 한 명을 케어하면 한 명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큰일 나. 어머 어머 큰일 나 진짜. 야,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아유 얼굴은 해맑네. 둘 다 태운 거 맞아요? 혹시 하나 내린 거 아니에요? 그거 걱정돼. 바쁘냐? 아니, 이게? 오늘 혼자 애 보고 있다, 야. 어? 혼자 애 보고 있어. 뭐? 왜? 아, 와이프가, 어? 쪽지 하나 써놓고 집 나갔어. 뭐 했다고? 집 나갔다고. 그러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나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와이프가 착하구만. 그래서 엄청 받을 거야. 애 키우냐, 뭐. 주위 아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 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의 가출. 남편은 초조해진다. 한편 낯선 남자와 함께 어디론가 들어서는 엄마. 쭉 올려줄게요. 몸을 최대한 릴렉스 시키고 그대로 쭉 팔꿈치 잡아주고 쭉 아래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고개는 뒤로 젖혀주세요. 그렇지. 자, 원, 투, 쓰리, 포. 아, 지금 댄스를 배우러 간 거예요? 댄스 선생님이시구나. 하나, 둘, 오케이. 애만 없으면요 금방 돌아간다니까요. 5년 그러네요. 전으로 얼마나 잘, 하고 싶었을까 저런 거. 잘 어울려 심지어. 춤, 네 흥이 있는 거죠. 흥이 있어서 뭐 춤 노래 이런 거 이제 관심 있고 좋아하고. 아는 동생이 오디션을 한번 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오디션을 같이 한번 봤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냥 배우고 싶은 그런 건 되게 많은데. 내가 이제 혼자서 따라하거나 이러는 능력은 안 되니까. 채원 씨는 쓰리에 들어갈까요? 이제 포즈? 포즈는 한번 귀엽게 한번 해보실까요? 귀엽게? 어떡해요? 포즈를 귀엽게 한번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자기가 봤을 때, 벌로 봤을 때 아, 얘 좀 귀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그냥 느낌이 안 나는데 별로. 춤추러. 자, 해볼게요. 춤추러 간 거 보고는 어떠세요? 처음에 봤을 때는 딸하고 같이 놀아주려고 또 배웠나 했죠. 아,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래요. 네. 네. 다음부터 시작! 하나, 둘, 아이고. 셋, 넷, 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넷, 쓰리, 포. 어머, 한 팀 같아. 좀 네. 잘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춤을 이렇게 더 이렇게 네. 빠지셔가지고 재밌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죠. 춤도 잘 추고 노래 그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갈 정도고 그러니까 끼가 어마어마한데 그 끼를 다 어떻게 감추고 사셨어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고 집에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더 되는 거야.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맞아요, 따로 있는데 맞아요. 그 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저는 잠룡의 시기라 그래요. 잠룡의 시기? 잠룡이 뭐냐 하면 잠자는 용이에요. 아, 어차피 40대 지금 애를 일찍 낳았잖아요. 그래서 마흔이 되면 용처럼 날아갈 거예요. 애들이 크기 때문에 나가서 막 배우기도 하고 신나게 할 수 있어요. 남편 불안하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해요. 지금 안 그래도 용이야. 지금 계속 멍 때리고 계신데 제 남편 보면 괜찮겠어요. 10년 후에 날아간다는데 아, 그
듣고 생각난 게 용띠라서 용띠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요. 예.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빠의 휴대폰으로 엄마의 지출 내역 문자가 도착했다. 하지만 이 아빠 별 반응이 없다. 근데 왜 안 찾으러 가요? 그 카드 영수 카드 오잖아요. 아,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나갈래 진짜 하는 게 한 시간이야. 너무 웃겨. 카드를 쓰고 여기가 어딘지도 아는데도 못 가. 아는데도 못 가는 거야 이제.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녀야 돼. 앉아서 다녀야 돼 지금. 어? 언니야. 오, 좋게 쓰나. 어린 쌍둥이 때문에 엄마를 찾는 건 포기한 아빠. 아빠의 본격적인 쌍둥이 육아가 시작됐다. 어디 갑니까? 아이고, 백화점. 네. 옷 하나 사야죠. 산 적이 이제 옷이 안 맞으니까 이제 넓은 박스티 같은 거, 박스티 같은 거랑 고무줄 이런 밴드 고무줄 바지 같은 거. 네, 몇 벌 이제 집에서 입어야 되니까 밖에 나갔을 때도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제 입는 식으로 해서 입어야 되니까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디자인보다는 몸에 맞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 안 맞을까 봐 불안불안해요. 출산에 배가 엄청 아, 예, 네, 거의 네. 가루는 많이 안 들어가시기 때문에 출산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배가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힘이 없어지니까 처지는 느낌 때문에 더 있으시잖아요. 고객님께서 이제 자꾸 신경을 쓰시니까 네, 조금 핏감 있는 거를 보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찍으세요? 네, 최대한 살이 안 보이고 날씬하고 아. 예뻐 보일 수 있는 이런. 근데 지금 입으신 거 되게 여성스럽고 잘 어울리시긴 하거든요. 아이고, 조심해. 길게 하시고 네네. 이거는 원피스 같은 경우는 129,000원에서 30% 해서 93,000원. 93,000원이에요? 저렴하시면 아 저렴한 거예요? 네. 되게 얼굴이 자신감 떨어져가지고 충분히 커버하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체형이시라서 저희가 배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 전체가 그래. 아예 다 텄어요. 전체가 진짜 다 엉덩이도 막 허벅지도 다 뜨고 예, 허벅지도 뜨고 예. 혹시 그러면 예. 살쪘다고 뭐라고 약간 좀 타박이라도 하십니까? 뭐 가끔 장난하면 아니 본인도 쳐다보고 자기는 같이 쳤잖아요. 네. 같이 서로 얘기하죠.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해야지. 제가 그 우리 큰애 낳았을 때 첫애 51kg에 시작했어요. 내가 되게 많았었거든. 키가 엄청 크신데. 아, 근데 들어봐. 그래갖고 이제 네. 마지막에 애를 낳으러 들어간 날은 82kg였었어요. 32kg가 늘었어요. 거의 30kg가.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 때 말고 뭘 좀 드셨겠지. 아,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어쨌든 애를 낳았어. 낳고 나서 자연분만 하니까 금방 퇴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퇴원하려고 퇴원수속하려고 이렇게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병원을 갔는데 네. 아줌마들이 날 쳐다보면서 아우 세댁은 언제나 언제 들어왔는데 아직도 애를 안 낳았어. 이렇게 배를 이러면서 저 이거 난 건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살이 쪄요. 잠깐 이거? 앉아. 건어들 닦아. 남편도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오히려 잘하지 않아요? 잘해요. 아, 지금까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야 돼. 아니, 뭐 자주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먹을까? 아. 강이 큰 거. 불안불안하죠, 이게 애들이. 졸리고 하면은 많이 바뀌거든요, 이게. 울 때마다 지금.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엄마는 화려한 변신 중이다. 오, 예뻐져, 예뻐져. 오, CF 모델 같아. 오, 진짜 너무 예뻐지는데요, 지금? 한 번의 기회를 똥을 뽑아야 돼. 나 여기, 뭐지? 스튜디오인데, 언니 여기로 오라고. 스튜디오? 응. 뭐 하냐, 거기서? 나? 어. 사진 좀 찍으려고. 사진? 어, 더 몸이 망가지기 전에. 이미 심하게 망가졌지만. 아이고야. 지금 사진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알았어. 어, 일로 와. 어머, 어머. 어, 저렇게 하고. 예쁘네. 옷도 잘 샀어. 네. 어머, 너무 예뻐. 네, 딱 사자만 놔두시는 거야. 네, 좋아요. 예쁘네. 내가 좀 안에 예쁘지. 문제나 지금인데. 어? 문제나. 왜? 이런 거 좀 남겨줘야지. 네, 괜찮아? 어, 예뻐. 그래. 젊었을 때 저런 거 사진 찍어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이. 좋아요? 네. 어? 그 사람 이쁜 얼굴 뭐야? 친구들인가? 네. 몸을 더 돌리실게요. 이렇게. 반대로요? 반대로. 반대로 더 돌리실게요. 반대로. 반대로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손 다시 한번 내리실게요. 손 내리실게요. 더 가까이. 연하층. 네, 한번 더. 네. 네, 어쨌든 우리 진정. 이거 아까도 이거 계속. 아니. 네 명이에요? 언니 넷에 오빠 하나예요. 언니 넷에? 육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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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한번 한다면 보여줄게.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진짜 네, 고생하셨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가 모델이 되고 싶고 이런 건 알고 계셨어요? 모델은 모르고 춤하고 노래는 원래 좀 좋아해요. 어, 가수가 되고 싶었던 꿈도 알고 계셨어요? 나갔다가 이제 안 된 건 알죠. 붙다, 붙다. 이런 추운 날에 가출하고 진짜. 당신 때문에 이런 데도 다 와본다, 야. 고맙지? 나밖에 없지, 이유. 추운데? 오, 높아, 높아. 뭐야, 지금 어디 간 거야? 호텔이야. 야, 오늘 차라리 덕분에 우리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 이런 동생이 어딨어. 신랑이나 와야지, 이런 데.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나. 집에서 오늘 뭐 했는데? 차를 마시려고 갔는데 네, 브런치 식단이 있더라고. 내가 또 아침에 TV에서 많이 봤구만. 근데 되게 겁나 맛있다고 진짜. 이게 막 뭐가 엄청 희한찮아 하는데 예쁘게 뭐가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별거 아닌 음식인데 분명히 딴 데서 먹었을 때 별거 아닌 음식인데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혼자 자유를 느껴서 더 느껴져. 그렇죠. 내가 자유로운 이 몸이 좋은 거지 이제. 그래서 맛있었나 봐. 가출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안 해본 사람이 진짜 큰맘 먹고 나와도 2시간이면 들어간다. 야, 혼자 여기 호텔에 와가지고 혼자 펑펑 울고 있을 줄도 몰라. 나 집 나왔다가 같이 놀아도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
아니야. 근데 내가 일을 날라.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맘날 하는 게 없어서 나 오늘 좀 힘들었잖아. 그래서 누가 왔잖아. 야,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왔잖아, 지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치킨을. 여자 형제들끼리는, 여자 자매들끼리는 네. 만나면은 밤을 새요. 밤새지. 왜냐면 네. 예전에 있었던 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어. 또 얘기하고 들었던 얘기인데 또 재밌어. 그 얘기를 또 들으면. 맞아요. 애들 걱정 안 되냐? 처음엔 되게 걱정 나올 때. 나올 때 애들이 깰랑말랑 깰랑말랑 막 이래가지고. 애들 잘 때 나왔어? 다 잘 때 나왔지. 무슨 나온대 8시나? 아 근데 잘 때 나와야지. 울고 불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오면 더 마음 아파서 못 나오지. 그 웃는 모습을 딱 보고 네가 나와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너 계속 울었다? 그런 거 보면? 그렇지, 눈은 상하네. 어우, 너무 비교된다. 너무 비교돼. 여기는 뭐 완전 전쟁터고 저기는 축제 파티고. 아우, 두 명을 동시에 시키고 있어요? 한 명씩 해야 되는데, 아까 엄마 보니까. 어. 저 어떻게 하려고? 그냥 뭐 물놀이처럼 놀아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건 시키는 게 아니죠? 아, 그냥 네. 저거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아유, 지쳤어, 이제. 완전 피곤하네. 아 진짜. 아이고. 과감하게 언니들 쫙 불러가지고 호텔로 딱 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어 잘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외박을 하겠다는 건데, 네. 아니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 자체가 난 멋있었어요. 언니들은 갈 생각이 없어, 지금 보니까. 쭈쭈쭈쭈. 아, 지금은 전화 안 온다, 어? 야, 어, 이제 포기한 거지. 포기했나 보다, 야. 밤에 동성해야지. 여자 혼자 나갔는데. 아니, 제부만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응. 얘도 걱정을 해야지, 애들은 다 그렇지. 계속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사진 보고 쌍둥이들 생각에 엄마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래서 엄마 되긴 원래 힘든겨. 야, 아무나 엄마 될 수 있는 줄 아냐? 다 엄마가 되려고 하면 그만큼 공부도 하고 그만큼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러니까 내 이름 꼭 들어가. 이 호텔 갔을 때 애랑 남편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 맞다, 그랬지 않았어? 사진 찍을 때는. 아, 우리 애들이랑 같이 찍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된 거야, 재원 씨가 이제. 나가서도 계속 온통 그렇죠. 가족 생각뿐이구나. 표정 왜 이렇게 밝아져요? 설마 왔어요? 상희야, 엄마 왔다 보면. 야, 내가 원래 더 이따 올라 했는데 이번에 출근해도 내가 참 엄마. 좋아? 엄마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었어? 응. 야, 너 뭐 하는 거 아니야? 어머. 이것은 김채원 쌍둥이 엄마의 지출 내역.
이것들은 결혼 3년 차 30살 초보 엄마에게 잊고 있었던 청춘의 꿈을 되찾아 주었고 여자로서 무너진 자신감도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기에 100만 원, 이 돈은 엄마로서뿐 아니라 나 자신을 한뼘 성장하게 만든 소중한 자양분이 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야? 난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예, 다 이제 원했던 거기도 하고 하고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해보고 싶었던 것도 좋지만 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고 나중에 기회를 좀 엿보고 한번 해볼까 봐. 할까 봐요. 제가 볼 때는 복불단분인 것 같고요. 갈질일 것 같아요. 뒤에 앉아서 이거 슬슬 해주면 얼마나 좋아. 뒤에서 심부름을 잘 해야 돼요. 형수님들은 또 어디 가셨어요? 어디에 홀린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우리 부인 좀 찾아줘라. 자가 용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쇼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해 주는 거라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